양파값이 폭락하면서 수확을 앞둔 조생종 햇 양파들이 출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생산 원가라도 건지고자 농민들은 애써 기른 양파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폐기하고 있습니다. 강서영 기자입니다. 수확을 앞둔 조생종 양파가 트랙터 바퀴에 힘없이 갈려나갑니다. 양파값 폭락으로 제값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원가라도 건지기 위해 출하 대신 산지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. 겨우내 기른 양파를 직접 갈아엎는 농민의 마음은 착잡합니다. 자식들 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이렇게 길렀습니다만은 출하를 해도 도저히 출하비가 안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아픕니다. 최근 저장 양파 도매가는 지난해보다 약 70% 줄어든 킬로그램당 300에서 400원 선. 코로나19로 외식과 학교 급식 일수가 줄면서 지난해 수확된 양파가 재고로 남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. 지금 공판장에 나가서 보면 저장 양파가 곳곳이 많이 적재돼 있습니다. 그 양파들 그대로 있으니까 조생 양파들은 가격도 없고 또 양도 많이 소비가 안 되고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. 산지 폐기도 폐기지만 농가의 산지 폐기 요청이 할당된 면적보다 더 많다 보니 남은 양파밭은 폐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고흥군은 앞으로 양파밭 40헥타르의 산지 폐기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에 힘쓸 예정입니다. 이번 주까지 산지 폐기를 조속히 실시를 하고요. 필요시에는 전 국민이 동참하는 양파 사재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가 양파 농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농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.